여러분 지금 지금부터 이제 마법을 보실 거예요. 아 진짜? 마법. 네. 우와! 우와! 다음은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아. 아래 보면 노트 있어. 노트에도 써도 돼. 아, 네. 밑에 노트랑 펜 있어요? 펜은 껴져 있어요. 정답? 오, 박경! 정답? 오, 박경! 와, 박경! 귀여운 문제네. 자극을 주자마자 박경! 재민 씨 어떻게 숫자적으로 접근해야 되나요? 이거 약간 난센스죠? 그냥, 그냥 귀여운 문제예요. 귀여운 그런 것 같아. 나는 첫 번째 5, 12. 저는 한번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50이네. 150. 근데 105, 205. 105, 205. 105, 205. 아니 뭐야? 오랜만에 본 사람 하겠다. 모르겠어요 두 분? 재미없게 풀면 편집이야. 일단 전 지금 정답을 몰라요. 뭐야? 어? 근데 저 위에 규칙을 알기 때문에 와. 나와서 정답 한번 내볼게요. 5, 12자. 들어보세요. 맞지? 맨 위에 딱 문제 보시면 52잖아요. 응. 근데 5랑 12가 있으니까 뭔가 한글로 아하. 합치면 52가 될 것 같다. 아하. 느낌이 좀 와요. 아하. 근데 12예요, 12. 근데 10이 두 개 있어. 어. 52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응. 한글로 바꿔왔어요. 그럴게요. 이런 거 잘해.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 참 잘하더라. 52는 더하기 12 오. 2000는 105. 105 더하기 205. 205. 근데 왜 2000이에요? 내 말이.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천사 3006 더하기 1006 3006 자 2000 세 번째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도 12, 네. 2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망해요. 여러분 지금 지금부터 이제 마법을 보실 거예요. 아 진짜? 마법. 네.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502, 500? 102. 아, 502, 500. 아니요, 뒤에서부터 읽어보실게요. 그러니까. 20 더하기 5. 25. 오? 와. 25. 오? 와. 10 더하기 10. 20. 오! 502, 500, 1002. 우와! 다음은 6003 더하기 4000. 4000. 우와. 만삼. 만삼이니까 만삼 삼만 으로 써야 삼 그치 거꾸로 읽으면 만삼이 와. 되겠다. 그래서 물음표는 삼만이 되겠습니다. 멋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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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와 이 문제 진짜 매직 마법이야. 신기하다고. 야 경희 씨 어떻게 거꾸로 읽을 생각을 했어요? 글씨로 그러니까. 써놓고 쳐다보니 답이 보였어요. 대박이다.